호기심이 불을 깠다 머리 모여라 흔한 호기심 나라로 예! 흔한 호기심 아니 잠깐만요 아니 우리 호기심인데 호기심이 중요하지 이거 오프닝 짜는데 어제 한 시간이나 걸렸어요 우리 이제 아들이란 신사람을 원했다고요 여러분들 신사람 호기심 저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호기심 아니 신사람을 따진다면서 이거 옛날에 KBS 하하주신 노래잖아요 오랜만에 왔어요 좀만 쉬었다 자 여러분 오늘 흔한 호기심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야하들의 댓글 특집 야하 자 네하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호기심 댓글로 달아주셨습니다 오늘의 흔한 호기심 순서 소개해주세요 첫 번째 체중계 올라간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의 무게만큼 늘어날까요? 궁금해 다음은요? 노트 필기라고 하면 노트의 무게가 과연 늘어날까요? 아! 궁금해 마지막 호기심입니다 노래방에서 노래 음원을 틀어놓으면 과연 100점이 나올까요? 궁금해 자 흔한 호기심과 함께라면 생긴다 여친 생긴다 남친 잠깐만 저희가 이렇게 생긴다 남친 생긴다 여친 할 때마다 거짓말 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여기 저희가 3층이들을 모셨습니다 저희 흔한 호기심 2019년 5월에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그때 여자친구 있었어요? 아니요 그때 지금 생겼죠? 네 오케이 지진님 그때 남자친구 있었어요? 아니요 그때 지금 생겼죠? 네 흔한 호기심과 함께라면 이렇게 두 분은 남친 여친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 말고도 우리 많은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는데 소개해주세요 와 지났다 흔한 호기심과 함께라면 생긴다 여친 생긴다 남친 키 큰다 쭉쭉 출발해보시죠 궁금해 궁금해 죽겠네 궁금해 궁금해 죽겠지 2kg 자 이렇게 생수 1.5리터에 2kg입니다 2kg를 진짜 먹으면 2kg가 찔까? 진짜 궁금하다 자 그러면 이거 제가 볼 때 1.5리터 이거 플라스틱 빼면 1.몇 kg 하지 않을까요? 그러겠지 잠시만요 그러면 정확한 실험을 위해서 플라스틱 무게라고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페트병 무게 39g 1000g이 1kg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대충 1.9kg라고 칩시다 그래 그럼 이 물을 대충 지금 얘들 수학이 잘못된 것 같다 대충 대충 약 이 물을 다 마시면 1.9kg가 그 자리에서 찔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생각했을 때 정말 마시면 1.9kg가 쪄야 되는 거 아닌가? 쪄야지 근데 뭔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여러분들 호기심 대단하십니다 너무 재밌어요 바로 그러면 해보자 올라가세요 영상 길어져요 빨리 올라가요 가요 가위바위보 야 남편 힘들어 아니 잠깐만 이 체중계가 100kg를 못 찍을 수도 있잖아 올라가 봐 제가 요새 살이 빠져갖고 100.25 뭘 들면? 우와. 어? 정확히 2kg 쪘습니다 우와. 그럼 이것도? 마셨을 때 바로 제 2kg 7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올라간 김에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 자리에서 내려오자고 마시겠습니다 야하 몸무게를 다시 재보는데 100.26이었고 물을 드니까 100.46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2kg의 물을 마셔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9kg 쪄야 되는 거죠? 어 아니 나는 1kg만 쪄도 진짜 신기할 것 같아 안 쪄도 신기할 것 같아요 안 쪄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바로. 궁금해요 바로 마셔볼게요 채널 고정 신났네 아주 자 들어갑니다 5분 1 정도 먹었습니다 들고 있으니까 아. 자 과연 진짜 건강해지고 피부 좋아진다 와 알지 사람 70%는 물인 거 오 좋아 좋아 저가 실험을 위해서 물을 흘리지 않겠습니다 어? 절반 딱 먹고 또 한번 올라가 봅시다 오 좋아 좋아 1kg 쪘었어야 되죠 그러면 절반을 먹기 때문에 100.3kg 이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그만해 화장실 가면 몸무게 치는지 어. 다들 농담을 그런 말이야 똥 싸서 몸무게 줄었다고 그치 진짜 그런지 뭐야 왜 왔다는 거야? 땀나니까요 땀나지 말라고? 네. 와 철저하시네 어 땀 아 취한다 와 물 먹고 취한다 야 물 먹고 취해 보약이다 생각하고 먹어라 너가 지금 사막에 와 있어 이 물 얼마나 귀한 거야 먹어 사막이 사막이잖아 난 사
사막이야. 여기 사막이고. 와씨, 우리를 찾았다고 생각해. 알겠어요. 못 먹겠으면 이제 그만 먹어. 여러분들 호기심입니다. 여러분들 여친과 남친입니다. 잘 가보겠습니다. 다 먹다 좋아요, 구독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도 안 멋있어. 여친입니다. 어, 야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여기까지. 아, 두 칸 남았어요. 다 먹을 거예요. 이거 화단 챌린지야? 흔한 호기심이 아니라 화단 챌린지. 10월 마지막에 할 걸 그랬어. 한숨 잘 될 것 같아 이거 먹고. 그래, 땀이 나지 않게 해줘. 야, 물 먹고 토하는 거 아니야? 그만. 오케이, 여기까지. 이 몸무게 실수요. 0.3인 것 같은데, 0.35? 0.3. 전 1.6kg가 늘었어야 됩니다. 어. 102.6kg 더하기 1.6은 104.2. 맞죠? 저기요? 맞죠? 102.6 더하기 1.6은 104.2. 104.2가 나올지. 과연? 2kg가 늘었습니다. 102.6에서 1.8kg 진짜 늘었네. 104kg가 됐죠? 어. 첫 번째 혹시 뭐라고요? 체중계 위에서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무게만큼 늘어날까? 호기심 해결! 늘어난다! 그리고 그런 말 있죠 옛날에?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사람 있어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그리고 화장실 가면 살이 빠질까? 이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마려요? 아직 안 마려요. 오케이. 그거는 이따 또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기심 해결! 다음 시험으로 넘어간다! 두 번째 호기심, 비어있는 노트 무게를 잰 다음에 이 비어있는 노트에 펜으로 빼곡히 쓴 다음 무게가 달라져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궁금증은 이 펜 잉크만큼의 무게가 늘어나 있을까? 이게 궁금했던 것 같아 우리. 저기요, 물 먹고 취했습니다. 아 여러분, 물 먹고 취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까 지금 30분째 이렇게 있거든요. 트름만 해도 물이 나올 것 같아요. 소변 급하면 말하셔야 돼요. 어, 부쩍하죠. 네. 어쨌든 이 미세한 잉크만큼도 무게가 늘어날까 이거. 저희도 댓글 보자마자 어? 이거 너무 궁금하더라고. 맞아요. 일단 몸무게가 는 것처럼 나는 이걸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난 이것도 늘 것 같아. 진짜? 어. 그럼 바로 가시죠. 그러면 일단 무게를 하나하나씩 재볼게요. 네. 자, 일반 노트의 무게가 176g입니다. 자, 176g이고요. 펜은 8.5, 그 다음에 0.5. 근데 여기서 이 안에 잉크랑 플라스틱이랑 그 무게가 좀 다를 텐데 그걸 알아내는 실험이라 볼 수 있겠네요. 필기라면 과연 노트의 무게도 늘어날까? 제가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막 낙서하세요. 잉크의 무게가 과연 늘어날지. 자, 이번 실험은 다웨이 타임! 오케이, 쉬어 쉬어. 아, 이거 근데 이거 궁금하네. 저는 방광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0.1만 늘어도 근데 씻는 거죠? 그런 생각 안 해봤죠? 노트에 필기라면 노트에 무게 들어갈까? 뭐 이런 생각 안 해봤는데 진짜 댓글 보자마자 궁금하더라고요. 아 근데 잠깐만, 차라리 물을 마실 거 그랬는데? 약간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애들 첫째인데 아시죠? 사람들이 막 이상해 보지만 사실은 막 미래를 예언하고 이런 애들이잖아요. 3 곱하기 4, 6 곱하기 7. 천재라기엔 문제가 너무 쉽다. 100 곱하기는 배꼽 벌써 피가 났다. 네가 생각해도 웃겨? 야하. 미쳤어. 자, 그럼 다운이가 이거 쓰는 거 기다리는 동안 제가 물 아까 다 먹은 지 30분이 넘게 지났거든요. 아까 104.4kg였죠? 현재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야, 이거 뭐야? 호기심 콜라보야? 콜라보 호기심. 물살은 가만히 있어도 빠지는지 아니면 계속 제 몸에 있는지 궁금하죠? 볼게요. 오, 그대로다. 104. 한 40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그대로요. 야, 너 소변 안 마려? 좀 마른 것 같아. 아니죠, 좀 억지로 지었다면 나올 것 같아 그 느낌. 네, 여러분들 다 같이 모인다 반가워 모인다. 오, 큰일 났다. 큰 것까지 마려운데. 정확한 실험 안 되는데 그럼? 끊을 수 있어? 소변만 볼게. 소변만 먼저 보고. 어. 진짜 어려운 스킬인데? 소변만 볼게요. 자, 104.4였죠? 끊을게요. 지금 억지로 배출을 좀 해내갖고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런지 한번 볼게요.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왜 그래? 104.4였죠? 4. 어? 그럼 그대로인데? 아 잠깐, 그럼 안 빠지는 거야 이거 쳤다가? 야, 분명히 102kg였는데 물만 먹어도 살이 아! 아! 저희의 모습을 보신 여러분들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꼭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채널 아트가 바뀌었습니다. 그 메인의 배너랑 이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게 바뀌었거든요. 한번 보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어, 이제 잉크가 얼마 안 남았네. 그래도 거의 다 썼다.
자, 그럼 해봅시다. 더니가 잉크를 거의 다 썼고요. 노트를 미친 듯이 거의 영화에서 미래를 예언하는 아이처럼 접신한 아이처럼 그 노트 크기 거의 썼습니다. 자, 만약에 상황극을 하자면 이렇게 어머! 펜을 다 썼네? 어,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너가 몇 그램만큼 공부를 했는지 보자. 공부도 무기를 잴 수 있다. 176g이었어요. 정말 내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어? 줄었어? 줄었어! 그러니까 무게 변화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에어가 생겼잖아요. 에어! 에어! 에어 때문에 무게가 분산이 돼갖고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잠깐만요. 아 진짜 이걸 보시는 학교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들 저희 이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면 아니야 에어 같아요. 때문에 맞아. 에어 때문이 맞나요? 어 에어 때문이 맞아. 에어 때문에 종이들이 지금 뭉쳐있지 못하는 거야. 봐봐.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 종이가. 상식적으로 생각한 노트에 펜을 하나를 다 써면 그 잉크 쓴 무게만큼이 늘어날 거라고 우리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에어 많다. 아니야 늘어났을 수도 있어. 에어 때문에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만해.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저희 시험 결과로는 노트에 필기를 해도 노트의 무게가 늘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줄었다. 에어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아니 아 그러면은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가볍게 다니는 거였네. 공부 열심히 하면 발걸음이 가볍잖아요. 이런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발걸음이 가벼운 학생일수록 공부를 잘한다. 호기심 해결! 그쪽인 거 약간 세모. 세모 아니잖아. 약간 세모. 야하. 네 흐르는 호기심 세 번째 실험. 과연 노래만 음원을 들면 100점이다. 호기심 해결하시면서 저희가 노래 버리고 하는 거 아니고 지금 제가 큰일이 났습니다. 아니 근데 또 서비스로 물을 주셨어. 아 그만 그만 물을 좀 먹을게요. 이거 옷 벗기도 힘들 텐데. 잠깐만 야하. 자 어쨌든 화장실 갔다 왔고요. 근데 이 실험이 진짜 중요한 건 진짜 원본 음악과 이 박자가 얼마나 잘 맞느냐가 이게 진짜 중요한 실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져. 도대체 노래방에서 점수는 어떤 식으로 책정되는 거냐. 그러면 저희가 원곡 가수를 재볼 수 없잖아요. 그럼 음원을 쳐볼게요. 음원을 쳤을 때 과연 100점이 나오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궁금하다고 저희가 실험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한 몇 번 지금 저희끼리 연습을 하긴 했는데 마이크 켜놓고 네. 오케이 잘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잘 맞춰볼게요. 동시에 시작하면 제가 들을게요. 이 동시 시작이 안 돼요. 이게 노래가 늦게 나와요. 아 이게 맞추기 어렵네. 해봐요. 제가 여기 나갑니다. 네. 맞잖아요. 어렵네. 아깝다. 아까웠습니다. 아까웠어. 맞지? 한 번 더. 한 번 더. 이 고음 부분에서 와, 듣기가 편하더라고요. 완벽했어요. 그러면 94점 굉장히 높은 점수 됐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번에 발라드로 가볼까요?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 야하. 노래방 기계 음원을 쳤을 때 노래방 기계 반응 놀랬지 이 녀석아. 이렇게 잘 부를 수가. 오, 또 94점 굉장히 고득점이 나옵니다. 94점 어, 이거는 진짜 높은 거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노래를 틀어놓고 아무것도 안 부르면 점수 어떨까? 아 좋다. 일단 우리 음원 두 개 다 94점이 나왔고요. 저희가 안 불렀을 때 노래의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볼게요. 아무것도 안 불러볼게요. 오케이 같은 노래 쉬어요 쉬어요 쉬어요. 물 마시면서 쉬세요. 아 저 운수하거든요. 오지 말아요. 노래를 아무도 안 불렀어요 형수는? 이 청소 어? 진짜
모르겠어요. 빠뜨려서 나를 진짜 노래를 안 부르냐면은 아 노래방 점수는 랜덤일 거야. 어. 안 불러도 점수 나올 거야 해서 안 불러본 거거든요. 어, 그러면 94점이 나온 게 나름 판단을 한 거네. 그렇죠. 아 호기심 해결했습니다. 노래방에서 실제 가수 음원을 틀면 100점은 아니지만 굉장히 고득점이 나온다. 그리고 실제로 부르는 것보다 귀가 듣기 좋다. 호기심 해결 마렵다 오줌. 오늘도 화장 호기심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친 여친 꼭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꼭 제발요 제발. 피나이다 피나이다. 쿠키 영상으로 으뜸이 몸무게 나갑니다. 노래방 갔다 왔거든요. 화장실 그 사이에 한 세네 번 갔나? 노래방에서만 세네 번 갔어. 아, 노래방에서만. 무슨 나빴어. 아, 다시 돌아왔을지. 아 진짜 안 돌아왔으면 나 억울해. 와! 돌아왔다. 돌아왔어. 와 몇 킬로 했어? 0.1이었어. 아까 100.6이었는데 100.7. 아 다행입니다. 아 그때 살찌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던지. 야 여기서 더 뭐 1킬로나 2킬로 쪄도 상관 있냐? 이게 그거지? 100이나 104나?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남매TV에서